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 대선 토론이 끝났습니다. 그 미국 대선 토론에 대한 부분이 국내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업종별 투자 전략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광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색기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 검색기 특강이 7월 5일 날 열리게 됩니다. 오후 5시에 라이브로 진행되고, 이 방송은 다시 보기가 또 1개월 동안 제공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무료 검색기를 나눠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2,000분 이상 지금 현재 또 다운을 받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선택과 집중을 할수 있게끔 종목을 축약시켜주는 업그레이드 검색식을 또 제공을 해드리고, 추가적으로 신고가 임박 검색기, 요건 이제 급등 검색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상 검색기, 상 검색기, 상상 검색기, 이두 가지를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2개월 문자 서비스를 선택을 하시면 쿠폰 적용해서 54만 원, 그리고 6개월 문자 서비스 선택하시면 쿠폰 적용해서 120만 원 할인 혜택까지도 함께 드릴 수 있는 검색기 특강이 진행됩니다. 쿠폰 다운 방법은 무료 검색기를 다운받으시면 저희가 자동으로 쿠폰이 발송되니까 꼭 무료 검색기를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는 026676번에 040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든 트럼프 대선 토론 쟁점인데, 오늘 이 뉴욕타임스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신이시여 도와주십시오. 뭐 글귀를 보더라도 지금 12명의 작가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누가 이겼다고 생각되느냐. 2명은 이제 비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머지 10명은 모두 다 트럼프가 이겼다.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 토론을 봤는데, 바이든이 어디 아픈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야, 이거 민주당에서 이거 후보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조금 어눌하다고 해야 되나? 거기에 비해서 트럼프는, 사실 2020년도 토론할 때는, 트럼프가 막 그렇게 조금 조바심을 내는 듯한 움직임들, 표정, 그런 것들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자기가 엄청 여유롭게 앞서고 있다라고 느낄 정도의 표정과 제스처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바이든이 상당히 좀 쫓기는, 그리고 조금 뭔가 어눌하고, 사람들에게도 워낙 이제 또 건강 악화설이 좀 많이 돌았다 보니까 진짜 건강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살수 있는 그런 말투들이 조금 나오면서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저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했지 않을까. 저도 보면서 야, 이거는 트럼프가 이겼다고 봐야 되지 않나? 상대가 안될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 좀 작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않나라고 좀 봤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또몇 가지 좀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봐야 되는 것이 바이든과 트럼프가 이제 대선 토론이 열렸는데, 그 대선 토론이 열리면서 여기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를 좀 봐야 돼요.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자, 여기가 조지아주의 애틀란타입니다. 자,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조지아는 상당히 우리나라와도 친숙한 곳이죠. 왜 그러냐면, 뭐 커피 이름이 아니고요. 이 조지아, 우리가 이 IRA 얘기가 나올 때, 그리고 현대차 그룹, 자동차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조지아, 엘라바마가 등장하는 그 조지아입니다. 그리고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세계 100대 기업 중에서 한 20곳 이상이 본사를 애틀란타에 두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인구가 증가하는 몇안 되는 도시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조지아입니다.
그 정도로 이 조지아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상당히 강하고,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는 트럼프, 2020년도에는 바이든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캐스팅 보트 얘기를 할 때마다 들어오는 곳이 바로 이 조지아. 근데 이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대선 토론했다.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과연 IRA 관련된 발언을 했을까? 자, 그 내용까지도 우리가 한번 같이 분석을 했으니까 그 내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대선 토론에 대한 토론 쟁점들을 간략하게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뭐다 보시려면 또 시간도 힘드니까 제가 이제 조금 전략을 좀 이렇게 간추려 봤는데요. 우선 이제 경제 관련해서 얘기 나왔던 것이, 바이든은 야, 우리 실업률 감소시켰어. 그리고 현재 경제 회복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트럼프는 아, 인플레이션이 문제야. 이 인플레이션 못 잡았잖아. 아,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규제 완화해줘야 돼. 세금 감면해줘야 돼. 이 얘기만 들으면, 야, 증시에는 트럼프가 돼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발언들이 나왔다라고 보고요. 뭐 건강보험 관련해 가지고 바이든은 오바마 케어를 좀 더 확장시켜야 된다. 그리고 약가이나 해야 된다. 트럼프는 아니다. 오바마 케어는 폐지해야 되고 오히려 민영 쪽으로 경쟁을 통해 자유경쟁 체제를 도입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낮춰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건강보험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외교 쪽을 조금 보면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가 이제 차이가 조금 드러나고, 어떻게 보면 이 바이든이 조금 쫓기는 듯한 모습이 가장 많이 드러났던 게 이 외교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제 동맹을 강화를 계속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관계를 관리해 줘야 된다. 그것을 미국이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는 그래서 한 게 뭐냐? 지금 뭐 다 벌려놓고 지금 제대로 된 게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히려 미국은 실리를 추구해야 되고, 미국이 이익을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곳만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된다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지금 현재 바이든과 트럼프의 입장에서 이 중국 때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공략을 할 때마다, 중국의 안 좋은 강한 발언들을 할 때마다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 발언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이 그 중국과 미국의 이런 무역 관련된 쟁점들이 부각되었을 때마다 들썩거리는 종목군들, 그쪽이 좀 더 또 테마성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자, 마찬가지로 다음을 또 넘어가 보면 기후 변화 관련된 발언들을 했는데, 바이든은 재생에너지,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반면에, 자, 트럼프는 재생에너지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인 발언들을 했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뭔가에 대한 본인의 포지션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생에너지도, 제가 들은 바는 재생에너지도 괜찮고, 거기에 플러스로 화석연료도 이용을 함께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여기는 조지아 애틀랜타입니다. 조지아 애틀랜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던 러스트벨트라든지, 또는 이제 텍사스라든지 애리조나 같은 지역도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곳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가 과거 공화당의 경선, 당내 경선 때는 상당히 자극적이고 강한 발언을 하면서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애둘러 까는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발언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발언했다는 거죠. 말 그대로 트럼프도 현재 캐스팅 보트 지역임을 감안해서 발언에 대한 수위를 조절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극명하게 갈렸던 것이 이 이민 관련된 이슈였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민 관련된 부분에서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획득에 대한 길을 열어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 반면, 트럼프는 엄격하게 국경을 통제해야 된다. 국경 장벽을 건설해야 된다.
똑같은 발언들을 이어가는 양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궁금했던 IRA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물론 이번 토론회에 대한 쟁점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토론회에서 이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면 그때도 제가 업데이트를 꼭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다고 약속드리겠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최근까지도 우리나라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보도했던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 IRA 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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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망할 거도, 이런 언론들의 보도 행태만 보면 망할 것 같았어요. 그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발언은 이런 방법 없었다. 자, 트럼프가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어요? 트럼프도 상당히 전략가적인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절대로 그런 발언을 못 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을 잠깐 한번 같이 봐야 되는 것이, 자, 우리가 많이 봤던 표입니다. 그죠? 2016년도 바이든, 2016년도 트럼프, 2020년도 바이든,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인 지역들이 조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지켜보는 지역들이. 그 부분까지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2016년도에는 트럼프, 2020년도에는 바이든 지지했던 곳이, 바뀌었던 곳이 애리조나, 자, 그리고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입니다. 자, 오늘 조지아 애틀란타에서 대선 토론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 지역들이 바뀌게 됐는데, 자, 이 지역들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다 IRA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지역이라 했죠. 그리고 여기서 언론에서 좀더 집중하고 있는 지역들, 최근에 캐스팅 보트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네바다입니다. 자, 이렇게 7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네바다라든지 사우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해 2016년과 2020년도에 결과가 바뀌진 않았어요. 항상 네바다는 민주당을 지지를 해왔고, 사우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을 지지를 해왔다는 거예요. 이 지역들이 현재는 지지율이 약간 트럼프가 앞서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은 뭘까? 이 지역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은 뭘까? 바로 이 각주별 일자리라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가 실업률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트럼프는 그 실업률,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지금 위험해. 오히려 규제 완화 정책을 해줘야 돼. 이렇게 직접적인 IRA 관련된 일자리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뭔가 지능적 선택을 저는 했다 보거든요. 공화당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과거처럼 트럼프에게 강경 발언을 하지 말라는 주문이 들어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이 각주별 일자리에 대한 부분 자체에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에 따른 반발 때는 말을 하지 말라는 주문이 분명히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봤을 때 앞으로도 대선 토론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가 발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그런 지 또는 언론에서, 우리는 사실 우려하지 않았죠. 오히려 언론에서 많이 우려를 했죠. 언론에서 우려했던 사항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과하게 우리가 그에 따른 주가적인 하방이 좀 내려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오늘 토론을 통해서 한번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오늘 열렸던 조지아에 대한 부분에서 애틀란타 지역에, 거기에 현대차 서베노 공장이 들어갑니다. 애틀랜타 밑에 있거든요. 그럼 이 지역에, 자,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브라이언 캠프라는 사람인데 조지아 주지사입니다. 조지아 주지사고, 자, 옆에 있는 요두 명을 또 보셔야 됩니다. 자, 이두 명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 상원 의원인데요. 자, 두명다 조지아 상원 의원이고,
이 사람이 존 오수프 민주당 의원.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이 라파엘 워녹 민주당 의원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지사는 공화당 출신입니다. 공화당 출신입니다. 원래는 이 공화당 출신 이 브라이언 캠프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반 트럼프였어요. 그 공화당 내에서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낫지 않나요? 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인터뷰 내용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이 지역의 캐스팅 보트 역할이 앞으로도 상당히 부각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이민 정책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는 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지만, 대신에 지금 보면 이런 서베너 공장에 대한, 우리가 IRA와 직접적인 관련이 될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미국 내에서도 이슈이기 때문에 안 건들고 넘어가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앞으로도 IRA 관련돼서 트럼프의 강경 발언은 나오기가 힘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 여러분들께 좀더 자신 있게 좀 드리고 싶고,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토론 이후에 국내 정치에 대한 영향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조금 날씨에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선 가장 걱정했던 것이 2차 전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2차 전지 뭐 얘기하면 너무 다들 막 우리나라 언론에서 야 2차 전지 트럼프 되면 망한다 망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면 주말이 비 온다, 장마다, 장마다 이랬는데 막상 그날 딱 되면 웬걸 뜨그를 비한톨안 오거든요. 쨍쨍하게 맑은 날 있지 않습니까? 딱 그런 상황이 아닌가. 물론 장마 기간이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믿고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소나기 내릴 수 있으니까, 그죠? 막 보면서, 하지만 아직까지는 상당히 맑다. 그러니까 아직 형체가 있는 악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저는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2차 전지는 트럼프, 미국발 악재에 대한 부분 자체를 관심 있게 지켜보기보다는 오히려 현재 중요한 것은 리튬 가격이 언제쯤 반등할 것인가?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이 훨씬 더 중요한 키워드라고 봅니다. 결국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 자체가 실적에 대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번에 열린 곳이 조지의 애틀란타입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상징적 의미가 다시 한번더 재확인됐다. 과연 저런 식으로까지 지금 현재 나오고 눈치까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저 자동화에 대한 부분 또는 지원책을 풀수 있을 것인가? 그 어렵다고 봐요. 어렵다고 봅니다. 미국 상원의원 두명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도 반 트럼프지만 이 IRA에 대해서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혔던 바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전히 맑음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저는 언론에서과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이제 반도체 쪽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강경하게 발언했던 것이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현재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인텔을 미국 내에서는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해줍니다. 국가 지원으로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쪽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은 사실 인텔이라는 기업이 반도체로 따진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상당히 밑에 있는, 파운드리 쪽으로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밑에 있는 기술이지만, 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이 인텔이라든지 미국 반도체 쪽에 좀더 무게를 두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 반도체가 오히려 조금 흐리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대선 결과를 한번 봐야 되겠죠. 다음 토론도 지금 요 내용을 해서 유출해 봤을 때는 조금 흐릴 수 있다라고 봤고,
자,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인데, 신재생 에너지는 원래 비오는 날씨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화석연료를 주장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병행해야 된다라는 뉘앙스가 대단히 많았다. 결국 미국 내에서 IRA에 대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것은 풍력과 태양광 이런 것도 포함이 다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일자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거는 그냥 흐린 정도로 현재는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앞에서는 국내 언론도 그렇고 상당히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뉘앙스들이 대단히 많았다. 하지만 실제로 까보니까 그 정도에 대한 부분은 아니었다. 트럼프도 지금은 상당히 이런 캐스팅보트 지역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그 캐스팅보트 지역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일자리였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건들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도로 좀 정리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봤다시피 지금 바이든으로는 조금 선거가 힘들지 않을까. 저는 민주당에서 교체 카드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대선 토론이었어요. 또 추후에 또 토론이 이어지면서 국내적인 또 영향을 주는 움직임들이 좀 있다면 제가 또 좀 더 빠르게 신속하게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루의 빨간주식 유튜브 그리고 저희가 한국경제TV 이상루 텐텐베거 제가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많이들 봐주시고 유튜브 빨간주식도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해주십시오. 자,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 다가오는 월요일도 파이팅 하시고 즐거운 주식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